어제 본회의에서 최혜병 사망 사건 그리고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 거부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자행되었고 이와 관련한 최의결에서 국민의힘 당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194 찬성, 1 기권, 104 반대였습니다.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은 108명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4명이 반대했습니다. 조금의 희망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분열되기 시작한 듯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도 양심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부결되었지만 다시 우리는 추진합니다. 끝내 최혜병 사망사건이 임성근이라고 하는 사단장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그리고 이와 관련한 수사에 박정훈 대령이 집단 항명수괴자라고 하는 명칭을 받으며 구속영장까지 첨부된 것은 누구에 의한 지시이며 그리고 대통령실은 여기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종호가 말하는 VIP 김건희 여사는 여기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우리는 다시 종합특검을 발의할 것이며 이 특검을 통과시켜 낼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최혜병 사망사건 수사는 박정훈 수사단장을 비롯한 제1광수대 등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228조에 의하면 수사단은 수사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1항에 적혀 있습니다.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 사망에는 사망사건 등이 관계된 경우에 이 범죄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 관할이 군사법원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즉각 경찰, 공수처, 검찰 등으로 이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을 비롯한 그 수사단은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한단 말이냐라고 하는 경로가 있은 후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당은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같이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박정훈 등의 수사단은 수사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초적인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사 외압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은 국민의힘당 필리버스터에서 그리고 국민의힘당이 법사위에서 밝힌 내용 드립니다. 박정훈 대령 등은 수사 권한이 없다. 이것은 팩트체크, 틀린 말입니다. 이에 기초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말로 잘못했으니까 야단도 좀 치고 그리고 또 수사했던 거 이첩 보류도 지시한 것이고 그리고 수사한 자료도 불법 강탈해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내고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이 수사의 대상은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특검법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이해 충돌에 해당되는 것이며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주권을 잠시 위임해준 대리임에 불과한 대통령이 이 권한을 남용해서 주권을 무시했기에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여러 가지 헌법 위반을 낱낱이 들이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 주권을 받아놓고 그것을 최순실을 위해 사적으로 썼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 되었고 탄핵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 과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다며 최초의 사과라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나섰습니다. 언론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뭘 최초에 사과를 했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누구에게 사과한 겁니까? 국민에게 사과했습니까? 비밀스러운 장소에 들어가서 핸드폰도 반납한 검사들 앞에서
진술 내용에 적히지도 않고 녹취가 되어 있지도 않은 그 내용을 대 김건희 변호인이라고 하는 자가 사과했다며 이야기한 것을 언론은 최초의 사과라고 보도하는 아주 극히 일부 언론이 있습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그것이 사과입니까? 우리는 김건희 여사가 내놓았던 개사과를 기억합니다. 5.18 학살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했더니 마지못해 개에게 노란 사과를 주는 개사과를 연출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출했다고 하는 내용은 개 눈동자에 김건희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했던 당시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애하는 퀸 여사님께서 비공개 조사를 받으시던 중 대국민 비공개 사과를 하셨다. 검사들이 아주 좋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변호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변호사의 얘기는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라고 제가 오늘 규정 짓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를 대신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3의 장소에 특혜라니요? 그건 특혜가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억울합니까? 억울한 것은 최혜병 어머님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혜 받고 예외 있고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아 놓고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서 억울해요. 억울합니까? 김건희 여사? 그리고 사과를 처벌 조항도 없는데 역사상 최초로 사과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벌 조항이 없다고요? 주가 조작이 경제 교란죄에 엄청난 처벌 조항이 있다는 거 모릅니까? 그리고 디올백을 받은 뇌물 수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받아야 되고 이것은 국민에게 괘씸죄가 적용되는 공직자 부인, 그것도 대통령 부인이 뇌물 받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리고 경호 지침이라서 핸드폰을 반납하게 했다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녹음을 할 수 있고 생중계도 나갈 수 있고 더 과간인 것은 이 핸드폰을 원격 조정해서 폭발물이 터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 여러분, 잠재적 테러리스트였어요. 그 핸드폰을 가지고 오면 이 귀하디 귀하고 경애하는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폭발 원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장 그 변호사 국민 앞에 사죄하고 김건희 여사는 그 변호사 당장 변호사 해집니까? 해임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의 모든 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짐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혜, 예외, 성역 이것은 황제조사였고 여황조사였고 그리고 마리 앙뜨 와네트식 조사였다. 다시 한번 규정합니다.